그래서 지금 그 브리프 인터뷰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밖에? 없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황운하 국회의원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대표, 또 김기현 원내대표, 또 김웅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른바 울산 사건에 대한 그 왜곡된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고, 또 저에 대한 음해성 발언이 인터뷰 등에서 이어지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와 관련된 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준비해 온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검찰이 꼭두각시 노릇을 할 셈인가? 검찰권 남용의 망령이 여전히 여의도 허공을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대법원은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것에 대하여 야당 측의 당선 무효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저의 국회의원 출마와 당선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헌법상 기본권인 국무담임권이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일부 언론은 경찰 공무원이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이 됐다며 우이 독경식의 악의적인 논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퇴임 17일 만에 제1야당에 전격 입당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크게 훼손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지적과 비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경찰 공무원을 지내다 마무리 짓지 않고 들어간 분도 있다며 저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최재형 전 원장의 처지와 저를 단순 비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출마를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검찰의 보복 수사로 공직자 신분이 강제로 유지되어 35년 몸담았던 경찰 조직에서 명예퇴직은커녕 정상적인 퇴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허무맹랑한 검찰의 고발장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고발장 한장 달랑 제출되고 이에 대해 검찰이 악의를 품고 수사 중이라고 우기면 법규상 사표 수리가 거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사표 수리 방해 행위로 선거 출마까지 제한된다면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무담임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요지입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틈만 나면 정치적으로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는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해 국민 누구든지 그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가치에 대한 몰이해와 정쟁만을 일삼아서 반사 이익을 노려보려는 구태의연한 정치 풍토에서 한 치도 변하지 않는 야당과 일부 언론 그리고 검찰의 정치 개입과 권력 남용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모 언론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특검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말로만 특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즉각 특검을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 의원은 21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 하명을 받은 황운하 청장이 가장 먼저 정보경찰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장 뒤를 캐라.
그리고 나서 그 자료들과 하명 자료를 받아서 바로 울산경찰청에서 수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허위 사실을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 공소장을 인용한다고 전제했지만 청와대 하명이란 전제 자체가 검찰의 상상과 허구의 논리에 근거한 날조된 사실일 뿐입니다.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수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울산 경찰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전달받았다거나 청와대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했다는 단 하나의 증거도 검찰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와대의 하명을 기정사실화하는 김 의원의 발언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와 부정적 예단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제가 청와대 하명을 받은 후 정보경찰을 불러 부산시장 뒤를 켜고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에 의해 날조된 허위의 공소장에서조차도 이 같은 허위의 주장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늘어놓는 김웅 의원의 그 참신함을 가장한 파렴치함에 분노합니다. 아울러 김 의원이 언급한 부산시장 또한 울산시장 후보였던 김기현 의원을 착각해서 언급한 듯 하지만 저는 청장 부임 이후 일관되게 지역의 토착비리와 부패비리에 대한 정상적인 적법 수사를 지시한 것이지 특정인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이 같은 김웅 의원의 발언은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매우 잘못된 처사이며 저의 명예를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부당한 예단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김웅 의원의 사과와 이에 대한 해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